설마 대소 전하께서 부여를 버리고 양정 태수를 따르지는 않겠지요? 내 놈이 간이 할 일이 아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른 척 하면 된다. 그럼 부여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내 놈이 간이 할 일이 아니라 하지 않느냐? 전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우린 전하의 뜻을 받들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하께서 한나라를 택하시면 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는 부여와 원수이옵니다. 허허, 이놈이! 만약 전하께서 한나라 군대에 선봉에 서신다면 저는 떠날 것이옵니다. 아니, 뭐 이런 놈이! 생각해 보았어? 저를 배려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그리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부여의 왕자입니다. 부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하, 참으로 어리석소. 부여의 대소신료들은 물론 백성들까지도 더 이상 왕자로 여기지 않는데 어찌 혼자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오? 하늘은 이미 부여를 버렸어. 이대로 가다가는 부여는 망하고 말 것이요. 한나라 황실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니 한나라가 부여를 공격해 복속시킬 수도 있단 말이요. 지금 나에게로 온다면 대소왕자가 부여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이리 고집을 부리는 것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냐? 조몽이 현토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틀림없느냐? 예. 희하 군사도 없이 오이만을 데리고 있는 것으로 봐 잠명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장님, 여가 기포에 됐습니다. 군사를 투입하라. 지!
나가자. 잡아라! 추격하라! 야! 추격을 따돌린 것 같습니다. 어디 상한 데는 없느냐? 예.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부여로 가야겠다. 예. 자, 돈부터 내시오. 아니, 먹지도 않았는데 샘부터 하란 말이오? 요즘 먹고 튀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 국밥하고 술 좀 주셔. 오호, 아직도 술을 찾는 사람이 있네? 당신들은 어디서 왔어? 구다국에서 왔어? 에이, 그러니 모르지. 지금 부여에는 폐하의 엄명으로 금주령이 내려진 지 오래요. 술 팔다 걸리면 바로 이거야, 이거. 알았어. 어서 국밥이나 주시오. 허나, 이 돈만 있다면 안 되는 게 어딨겠소이까. 밀주가 있긴 한데, 드실라. 술은 됐고, 뭐 좀 물읍시다. 부여에서 가뭄을 해결할 방책은 내놓았소. 병사들을 동원해서 여기저기 우물을 뚫어보고 있긴 한데, 에이, 이게 탁도 없는 소리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식량을 구하려고 전쟁을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군사들은 뭔 힘이 남아들어서 전쟁을 하겠소이까. 까짓거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그게 그거지 뭐. 다물근 대장의 부인이 아직 부여국에 남아 자식을 키운다는데 어찌 사는지 아시오? 아니, 부다국에서 왔다면서 그걸 어찌 아시오? 황후마마가 유아부인과 예소야마마를 허구한 날 못 살게 군다 그럽디다. 그나마 폐하께서 보살피고 있으니까 안 죽고 사는 게지. 때가 되면 예서의 아씨를 보내주겠다 했으면서 왜 안 보내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다물군은 얼마든지 부여를 칠 수 있었고 부여의 영향 아래 있는 부족들을 복속시킬 수 있었으나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체 폐하의 의중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물군을 경계하는 것이다. 볼모로 잡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면 우리 다물군의 새를 보여주고 예수의 아씨를 보내달라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지금 그 같은 요구를 하면 배하는 물론 대소 신료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는 어머니와 부인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선 부인과 아이를 보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유리야, 어제 네 아버지 꿈을 꾸었어. 어찌나 생생하던지. 너는 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꼭 알아야 한다.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는 길에 마다하고 핍박받는 조선의 유민을 거두어
다물군과 함께 한나라에 맞서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네 아버지와 다물군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모든 나라와 부족이 다물군의 이름만 들어도 겁을 먹는단다. 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 있느냐? 주몽. 그래, 네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다. 어서 오시오. 폐하께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앉으시오. 그래, 무슨 일이오? 이제 예수야와 유리를 주몽이에게 보냈으면 합니다. 유리도 많이 자랐으니 폐하께서 유노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가 됐지. 알겠소. 짐이 잠시 부여궁을 떠나야 하니 돌아오는 대로 보내도록 하겠소. 어딜 가십니까? 시조선에 신통한 신녀가 있다고 들었어. 부여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 천지신명의 계시를 받아야겠소. 비금선 수진여, 짐은 부여의 방제여. 신녀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왔어. 긴히 할 말이 있으니 모습을 보여주시오. 그대가 비금선이요? 그렇습니다. 이 동굴에 들어오신 것은 폐하께서 처음입니다. 저는 폐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요? 부여가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방도를 찾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까? 그렇소. 부여가 재앙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짐은 무엇이든 할 것이오. 하늘이 짐의 목숨을 원한다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이오. 방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오. 폐하, 수년간 가뭄으로 부여가 처한 위기는 시일이 지나면 나아질 것입니다. 허나 가뭄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재앙이라니? 수년 전 일무광을 보셨을 겁니다. 그 일무광은 새로운 해가 나타났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옛 조선이 멸망한 후 유민들은 흩어지고 그 땅은 수많은 부족과 나라들로 나누어졌습니다. 허나 새로운 해의 천운을 타고 난 인물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후손들은 옛 조선의 영토를 되찾아 천하를 호령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 부여가 망하기라도 한다는 소리요. 부여는 점차 쇠락하여 종래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어머! 감히 짐 앞에서 망국을 논하다니. 저는 하늘의 뜻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